이 박용호 목사님을 만났는데, 이야, 거기 들어가 보니까요, 여기에, 저기에, 베들레헴 저 끝머리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 들고 딱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. 이야, 저런 곳에 도대체가 저분이 누굴까? 그래서 제가 그걸 막 뒤져보는 보기 시작했죠. 보기 시작한데 파워 파니까 제가 무릎을 딱 쳤습니다. 이 목사님은 삼관왕이다. 전광훈 목사는 이거 뭐 주사파 가지고만 싸웠는데, 아, 이분은 또 보니까 막 세 가지로 싸우는 거예요. 이야, 어떻게 강주에서 저 적진에서 세상에 어떻게 주사파 모아놓고 금식기도 했다고 그래요. 수천 명 모아놓고 막 금식기도도 몇 분 하고 세 분이나 모아 했다고. 와, 거기다가 그냥 또 그 주사파 여기가 어떤 자리입니까? 여기가 도대체가 주자만 꺼집어내도 이야 대단하다 대단하다. 그리고 또 비대면 가지고 또 싸워 그래가지고 막 찍혀가지고 뭐 뉴스 엔조인가 뭔가 해가지고 또 고발을 하고 또 취재를 하고 온갖 것 다 나오더라고요. 그리고 또 목사님이 또 WCC를 또 싸워요. 이야 대단하다 대단하다. WCC 뭐 부산 백석고까지 이제 쭉 들어가 보니까 목사님이 뭐 이렇게 여기 1년 동안 정지 먹고 통합측이 또 어떤 교단 아닙니까? 거기서 1년 정지 먹고 온갖 그냥 또 핍박을 받고, 이야 저 일을 어떻게 견딜까 정말 저는 놀랬습니다. 그래서 무릎을 치면서 저분은 짱돌 세 개를 들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려고 무섭게 들려드리는 분이구나, 삼관왕이다.